여성가족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그룹의 8개 계열사가 가족친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나영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 양육과 교육 지원 제도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해는 87개 대기업과 90개 공공기관 등 총 28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그룹에서는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LNC, 한화테크엠, 한컴, 한화저축은행, 한화손해사정 등 총 8개사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룹은 위드 1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시행해 직장 어린이집 개원, 모성보호실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와 모든 직원들에게 리프레시 휴가를 장려하고 가족의 날을 시행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가족 친화 인증 수여식은 다음 달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